이 자기 창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네. 자기 창업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하기 가장 필요한 거? 네. 사실 이제 기업, 창업은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창업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교육을 할 때 있어서. 근데 이 자기 창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좀 응원을 더 많이 해주는 편인데 네. 꼭 가져야 할 거,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좀 오.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네. 지식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아는 걸 당연히 알 테니까 네. 더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막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네. 다른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막 창업 이렇게 저의 경험을 나눌 때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고 그리고 또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경험과 지식을. 왜냐면 우린 창업할 때 막 엄청나게 성공한 막 그런 뭐 카카오 막 네, 이런 이야기보다 네. 오히려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1년 정도 먼저 해본 창업가의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이 더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초보가 초초보를 가르친다. 뭐 이런 그런 우리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창업을 해야 성공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쌓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네.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요. 회사 다니기 싫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만약에 요청해서 그래 자기 창업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라고 하시면 상담을 하시면은 뭐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진로 관련해서도 또 많이 주변에서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교육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단순히 회사 다니기 싫고 하는 건 다 그렇거든요. 네. 그게 바로 주어진 일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자기 창업가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계속 동기가 안 되고 뭐 이런다고 하면 사실 요즘 이직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있는 것보다 제가 이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직장을 갖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어느 물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랑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너무 바뀌어요, 사람이. 네. 제가 창업 교육을 할 때도 팀빌딩을 먼저 하거든요. 네.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네. 팀빌딩을 할 때 이쪽 팀에 있을 때에는 막 천덕꾸러기처럼 막 대접을 받다가 다른 팀에 옮기면 네. 학생들의 경우에 다른 팀에 옮기면 막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사람이 어느 물에 있냐에 따라서 정말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오고 나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직장을 바꿔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그 사람과 케이스에 맞춰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창업을? 일단 네. 자기 창업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직장 생활 할 때에도 네. 왜 이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고 회사에 이렇게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할까라는 네. 걸 봤을 때 네. 이 회사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나중에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없는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기 창업 책을 내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뭔가 이론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자기 창업가인지 몰랐는데 내가 자기 창업가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창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도 직장이나 뭐 일을 할 때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경험과 지식 나로 성공하기 위해 살고 그렇게 그걸 목표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썼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MZ한테 거부감도 굉장히 크고 맞아요. 올드한 거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창업가적 마인드를 가져라. 네. 이 메시지를 하면은 사실 내일 아니야 내일처럼 인식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지식 쌓는 것들을 나중에 내가 내 브랜드로서 혹은 내 사업으로서 네. 연결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들면은 맞아요. 회사일도 열심히 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진짜 네. 너무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창업가처럼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자기 창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초등 중등 교육 교육도 이제 막 그 창업 교육이 있는데 네. 그걸 좀 자기 창업 쪽으로 이제 바꿔보면 어떨까에 대한 걸 계속 얘기 중에 있거든요. 오, 네네. 담당자분들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도 조금 조금씩 이제 책을 통해서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날도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생각하시게 이 자기 창업의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자기 창업의 리스크요? 예. 말장난 같은데 네. 자기 창업을 하지 않는 게 아, 바로 오.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오. 합니다. 예. 아, 네. 예, 자기 창업을 안 하면은 얼마나 리스크냐면 직장을 하면 생활하면서도 그냥 돈 받기 위해 생활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어, 남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 그 돈 가지고 어때요? 그냥 치킨집 차리고 카페 차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랑 아예 다른 분야로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창업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아, 저도 그 퇴직자들 인터뷰하면서 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20대 청년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나 뭐 하지? 그래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다 50대가 제일 많아요. 네, 이제 와. 그 이제 막 내가 어떻게 창업하지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창업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미 경험과 지식을 쌓아오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퇴직자분들은 자기가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창업하는 자기 창업을 해야 하고 또 MZ들은 이제 앞으로 나중에 경험과 지식을 창업하기 위해 자기 창업가적 태도를 가지고 자기 창업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자기 창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자기 창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평생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여러분들을 투자하지 마시고 네. 내가 평생 나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나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네. 이거 정말 나 자신이 네. 상품이 돼서 그냥 뭐 다른 제품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 하나만 나 자신 자체가 이제 상품이 돼서 나로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게 엄청난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자기 스스로로 성공을 하는 그런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 개발 말고 자기 창업의 저자 조빈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